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 수능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능 이렇게 보면 된다. 11월 18일 날.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학습을 좀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지? 끝났어? 아직 안 끝났잖아. 마무리 학습 뭘 해야 되느냐? 뭐할 거야? 했던 거 복습할 거야? 했던 거 중에 뭐?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할게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첫 번째 실전 연습, 실무 연습을 이틀에 한개 정도. 알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그리고 뭐 기출도 좋고 사설 구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EBS 수능 완성 반드시. 수능 완성에 모의고사 5회차가 실려 있지, 실전편에. 그거 꼭 풀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루는 풀고 그 다음 날은 시험지 분석, 또 하루 풀고 그 다음 날은 시험지 분석.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이틀에 한 번씩 남은 기간 동안 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복습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여러분들이 6평, 9평을 통해서 EBS의 파괴력을 좀 실감했을 거야. 영어하고 좀 달라요.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고 하고 50%로 바뀌었다고 해도 6평, 9평을 보면 국어는 지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학을 중심으로 EBS 복습을 반드시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약점 집중 공략.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를 왜 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도 물론 있는데, 그 틀리는 문제들이 내가 뭐가 약한지를 다 알려주는 문제들이죠. 그지?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틀리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나는 아, 독서 영역 경제 지문에서 항상 너무 많이 틀리더라. 라던가, 아니면 문제 유형. 나는 경제 지문 중에서도 그래프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다 틀리더라. 막 이런 어떤 그걸 틀려주로? 그런 어떤 약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보완 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점 집중 공략. 요세 가지. 더 욕심내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충분합니다. 알겠나요?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세 가지. 세 가지를 잘 마무리하고 가세요. 알겠지? 자, 다음 수능 전날이 되면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날 거예요. 아,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구나. 이 실감이 좀날 텐데, 수능 전날 이제 예비 소집이 있는 날인데 예비 소집을 가야 되느냐? 뭐안 간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닌데 선생님은 될수 있으면 가라고 하거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래? 아예 못 가게 하는 건 아닐 거야. 그죠? 그래서 예비 소집을 갈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비 소집을 가보는 게 좋긴 해요. 가서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니야. 그런저런 얘기 하지도 않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홈그라운드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학교, 거기서 시험 볼 가능성이 높잖아. 되게 낯설어, 수능 당일날 딱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전날 한번 가보면 요 익숙한 분위기라는 게 있어. 수능 당일날 낯선 곳에 딱 가고 시험 보려고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막 되게 긴장된단 말이야. 근데 전날 한번 가보고 나서 다음날 가면 좀 익숙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아, 가는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쯤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물론 수능 당일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픽업을 해주시더라고. 그죠? 뭐 대중교통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비 소집을 갈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보는 게 좋겠어요.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수능 전날 해야 될 중요한 거. 준비물. 준비물 챙기기. 많은 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준비물을 챙깁니다. 그러면 큰일 나. 수능 당일날 막 아침에 이것저것 막 엄마 이거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챙겨.
그리고 막 부랴부랴 막짐싸갖고나가시험장에딱가는데우와수험표가없어끝났어요물론현장에서재발급을받으면되긴하는데갑자기재발급이되지않아이런저런절차가있어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큰일나는경우가생깁니다준비물은전날시험전날다세팅끝내놓고아침에는당일날아침에는그냥바로가방들고나가는거야알겠나요자반드시챙겨야할준비물좀정리를해줄게요준비물일단첫번째필수반드시가져가야되는거뭐검사검사를가져가도못써요거기서줍니다거기서주는거써야돼어차피검사는가져갔는데신분증이없네그러면큰일나요알겠죠제일먼저챙겨야되는거는신분증이야신분증과함께챙겨야되는게뭐예요수험표예요1순위는검사가아니었습니다그렇죠수험표와신분증자그다음2순위꼭가져가야되는그렇죠시계입니다자시계전자식시계안된다는거알죠아날로그시계한번보자시계너지금약올리는거야이거지금보자그랬더니자여기요없어없잖아시계준비해놨어요아직준비가안돼있어전자시계는안돼저런아날로그시계수능시계라고불리는그싼거있잖아그거가져가면돼그렇지수능시계다수능시계수능시계이런거가져가시면돼요야수능시계도카시오라는회사에서만들어어그래요이거가져가시면됩니다야그날당일날부랴부랴요즘너희들세대는전자식시계를많이차잖아야어떤미친놈이애플워치되니애플워치되겠냐안돼당연히당연히안돼왜그러니그랬더니선생님심장박동체크가돼요뭐이러더라고얘들아아날로그만돼요근데옛날에선생님제자중에어떤애가있었냐면은본인은전자식밖에없으니까누구시계를가져갔겠어아빠엄마아빠시계들은보통아날로그시계잖아아빠시계를가져가서보통이렇게풀어놓고책상오른쪽위에다가이렇게놓고시험보잖아보통막시험보다가이렇게이렇게안하잖아그리고는쉬는시간에그거놓고화장실갔다온거지없어진거야근데그애는그걸몰랐나본데그시계가나중에알고보니까롤렉스라는시계였던거야근데더비극적인건그친구는수능을잘보지못했어요수능은수능대로망했어롤렉스는없어졌어아주집에가서박살이난그런제자가있었어요수능시계알겠나요수능시계싼거아무거나아날로그시계그거가져가면되겠습니다자그다음세번째그다음꼭가져가야되는거뭘까요응샤프심이죠샤프심이요샤프심여러분들샤프는거기서주는걸써야돼샤프는시험장에서주는걸써야지수능샤프라고부르잖아근데참희한하지않니샤프는개인걸못쓰는데샤프심은개인걸쓸수가있어왜그러는걸까그렇죠야당일날샤프를50만개를뿌려질적으로어떨까요썩좋은건아니겠죠그리고샤프심도예민한친구들있잖아이렇게글씨쓰는데뭐찍찍거린다거나아니면자꾸부러진다거나이런거싫은사람들은본인이평소에쓰던거그거가지고가시면돼요알겠나요그런데규격이있어규격이요즘에샤프심도보면 0.5, 0.7, 뭐 0.9, 1.1막이렇게있더라고규격이얼마게 0.5 예요뭐 0.7 가져가서막안나오는데야막이러면안돼 0.5 0.5 규격에부드러운샤프심가져가세요알겠나요그다음에연필가져갈수있고수학문제같은거풀때그다음에지우개가져갈수있습니다알겠나요이런것들가져가시고그다음네번째또가져가야되는거뭐있을까그렇죠네번째로중요한건수정테이프예요
수정 테이프는 물론 시험장에 비치가 돼 있어요. 손 들고 달라고 하면은 감독관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수정 테이프를 보통 언제 달라고 하겠니? 매 교시 끝나기 직전에. 그때 애들이 마킹하다가 막 틀리면 고치고 이러잖아. 내 게 없어서 손 들고 있는데 내 순서 안 들어왔는데 종 쳤다. 주게 안 주게? 안 줘요.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 테이프는 반드시 본인 거를 가져가도록 하시고. 오케이?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그다음 이제 선택 사항들. 또뭘 가져가야 될까? 귀마개. 아, 선생님 그날 추운가요? 아니에요. 그 귀마개가 아닙니다. 그죠? 귀마개 이거 갖고 가라는 게 아니야. 그 귀마개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그거? 이거 꽂는 거 있잖아. 이어플러그 그래. 이어플러그. 알겠어요? 이어플러그를 가져가라는 건데 이거는 예민한 친구들 주변에 막 이제 시험지 펄럭펄럭 소리 넘어가고 막 이런 소리 그런 거에 예민한 친구들은 이어플러그를 가져가되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쓸수 있는 물품이죠. 그냥 막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매 교시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시험장에서 의사표시는 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손딱 들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이어플러그를 딱 이렇게 들어면은 이렇게 쓰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와서 만져보는 선생님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작년에? 만져보디? 거의 안 만지셔? 그냥 쓰라고? 그렇죠. 혹시 거기에 녹음기에서 부정행위 할까봐 만져보게 돼 있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쓰라고 하실 거야. 무슨 영화냐? 거기에 녹음기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군가가 어디선가 막다 불러주고 있고 그런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게 할 겁니다. 예민한 친구들은 이어플러그. 조심할 건 계속 끼고 있으면 안 돼. 영어 어떻게 평가하는데? 안 들립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영어 어떻게 평가할 때 당연히 빼야지. 이거. 자, 그 다음 또 가져가야 되는 거뭐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과 관련해서 잘 들으세요. 많은 친구들이 수능 당일날 뭘 싸가냐면 김밥을 많이 싸가는데 안 됩니다. 수능 당일날 꽤 추울 거라고 그러지? 김밥은 되게 잘 상하는 음식이야. 그리고 식으면 소화가 안 되고 얹히기 딱 좋은 음식이야. 안 됩니다. 김밥 안 됩니다. 도시락을 엄마한테 이제 싸달라고 해야 되는데 급식 안 준다. 남의 학교 가서 급식 달라고 하지 마. 밥 내놔요. 이러면 안 돼.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 도시락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식어버리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고 긴장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온 도시락으로 싸가셔야 돼. 반드시 보온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 알겠나요? 보온 도시락. 양은 평소에 먹는 양보다 조금 적게. 포식하러 가냐? 조금 적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졸리잖아. 밥 먹고 나서 그다음에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 볼때 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적게. 적게 싸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가져가야 되는 거. 뭐 가져가야 돼요? 뭐 가져가야 돼? 옷 가져간다고? 그럼 갈 때는 빨가벗고 갈 거야? 아, 옷은 입고 가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책 가져가셔야죠. 시험장에서 볼 책을 좀 가져가는데, 책은 최대한 어떻게 가져가야 돼? 가볍게. 그날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싸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볼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가볍게. 국어 영역은 뭐 EBS 정리해 놓은 거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이제 뭐 감각 끌어올리기 예열 지문 줄 건데 그것 정도라든가 뭐 영어는 단어장 하나 정도 탐구는 오답노트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뭐 가져가야 되죠? 가방? 아, 놓고 가려고? 빈손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럼? 안 되죠. 가방은 당연한 거고, 초콜릿! 어떤 애들이 이제 호두나 그런 땅콩 같은 견과류를 많이 싸가더라고. 그거 왜 가져가지? 그랬더니 선생님 머리가 좋아져요. 먹이더라고.
아니 19년 동안 안 좋았던 머리가 그거 먹는다고 그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가? 당이 필요한 거니까 초콜릿 정도. 중간중간 약간 아 힘들어 당 떨어져 그럴 때는 초콜릿이 최고죠. 열량 내는 데는 초콜릿이야. 초콜릿. 알겠죠? 여러분들 이 현장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어. 이런 거 추울까봐 핫팩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주는 거 그냥 가져가면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초콜릿 꼭 싸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또 뭐 가져가야 되죠? 응? 닭가스? 안정액? 얘들아, 약 종류는 그래, 박카스나 그 하식스 이런 거 있지. 에너지 드링크는 평소에 먹어도 몸에 부담이 없었던 친구들 그리고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친구들은 가져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날 유독 갑자기 그런 걸 가져가서 피곤할까 봐 먹는다. 그거 좋지 않아요. 카페인, 타우린 이런 게 몸에 안 받는 친구들은 부작용이 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심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모평,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먹어본 친구들이 몸에 무리가 안 생기고 도움이 되더라, 심리적 안정에. 그럴 때 이제 그걸 먹는 거지. 평소에는 안 먹다가 그날 당일날 갑자기 이거는 거의 내 몸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나요? 먹어본 친구들. 그리고 청심환보다는 안정액이 나을 거야. 청심환은 약간의 수면제 성분 이런 게 있어 졸릴 수 있으니까 안정액이라는 약이 약국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면접 볼 때 큰 시험을 앞두고 떨릴 때 그럴 때 이제 먹으라고 나온 약이더라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가야 돼요? 물? 정수기 있잖아 가면은. 그래 보온병 같은 거 물도 따뜻한 물이어야 되니까 보온병. 알겠나요? 보온병에 물을 담아가세요. 알겠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가야 될까요? 마스크는 쓰고 가세요. 갈 때는 벗고 가면은 시험장에 못 들어가. 쓰고 가세요. 알겠지? 마스크는 쓰고 가는 거고 뭐 가져가야 될까? 가져가면 좋은 것. 그렇죠. 여학생들은 이제 무릎 담요 있죠? 무릎 담요. 남학생들은 보통 그거 안 가져가잖아. 너 가져가서 다소곳하게 다 걸려놓고 하체가 따뜻하군 이러면서 시험을 볼 거야? 여학생들은 보통 무릎 담요 많이 쓰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중요한 건 뭐다? 이것을 수능 전날 다 세팅 맞춰놓고 수능 당일날 그냥 들고 나가는 거다. 알겠지? 이거 순서대로 쭉 정리해놓고 하나하나 잘 챙겨가세요. 자, 다음 수능 전날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 건데 고3 시절의 신영규는 선생님도 이제 수능을 본 수능 세대잖아? 뭘 갸우뚱해? 그러면 난 6.25 때 학력고사 봤을까? 수능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수능 전날 잠을 잘 못 잤어. 4시 반인가 잠들었었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험 보러 왔어. 비몽사몽한 상태로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오겠지. 긴장되고 하니까. 자, 여기 시계 한번 보세요. 몇 시야? 10시에 들어 누워. 충분히 자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사람이 발휘하기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7시 반. 7시간 반. 그 정도 자려면 10시에 들어 누워. 그런다고 갑자기 들어 눕자마자 잠이 온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떨리고 그래가지고. 알겠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은 수험생들 잠 안 올 때 요령 해가지고 뭐 일단 첫 번째 반신욕을 한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감기 걸려요. 별로야. 목욕은 평소에나 좀 해라. 알겠죠? 두 번째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배 아플 수 있지. 그죠? 별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야, 양 30만 마리까지 가는 수가 있어. 선생님도 수능 전날 해봤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끝도 없어.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 자야 되는데 자야 된다. 아, 나 진짜 자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더 잠이 안 오죠. 자, 잠이 안 올 때 특단의 대책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일단 엄마한테 엄마 나 언제 잠들지 모르니까 나 잠들어 있으면 불 꺼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알겠지? 그리고
불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계속 잠이 안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국어 문제집 하나 꺼내. 이게 기출 문제집이든 EBS든 좋아. 꺼내서 독서 영역 비문학 철학 지문을 펴. 너네 지금은 웃지? 이거 여러분들 선배들은 진짜 많이 했던 방법이야. 잠이 안 오면 비문학 철학 지문을 펴. 사람이 글을 계속 읽으면 눈이 어떻게 되냐? 피곤해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꿀잠. 알겠죠? 그럼 엄마가 이제 잠들었으면 불 꺼주시겠지? 지금은 웃지? 너네 수능 전날 다 이러고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아, 너 자신을 알라. 오케이, 난나 자신을 알아. 내일 잘볼 거야. 막 이러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알겠나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D-Day가 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6시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 선생님, 저는 배정받은 학교가 바로 집 앞이던데요. 그래도 6시에 일어나야 돼. 왜 그렇죠? 뇌가 깨는 시간이 필요해. 뇌가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근데 8시 40분에 우리가 1교시 시작이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6시에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해? 밥 먹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아침밥을 안 먹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유정이 평소에 아침밥 먹어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돼. 근데 아침을 안 먹는 게 습관된 친구들 있지. 아침 잘안 먹어? 그럼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수능 날? 왜? 이 왜가 중요한 거거든. 왜 먹어야 되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진짜 초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에너지, 열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잘 들어. 평소에 아침밥을 먹던 사람들은 그냥 먹던 대로 드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안 먹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뭐 먹을 거야? 김치 먹고 갈 거야? 한 포기 주세요, 어머니! 한 고기는 김치죠. 막 와드득 와드득 씹어 먹고 시험장에 간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평소에 밥을 안 먹는 습관이 들어있던 친구들은 가장 좋은 건 전복죽이야. 전복죽이야. 소화 잘 되는 죽이야, 죽. 평소에 안 먹던 친구들. 알겠죠? 엄마한테 죽 해달라고 그래서 약간 죽은 금방 배가 꺼지죠? 약간 든든하다 싶을 정도로 먹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어떤 애들은 옷을 이렇게 입고 가. 두꺼운 니트 하나에 그냥 점퍼 하나, 패딩 하나, 끝.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교복 입고 가더라. 왜 그러니? 그럴 때 평소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 불편하잖아, 교복은 좀. 가장 좋은 거는 바지는 추리닝. 알겠죠? 편하게. 그리고 위는 어떻게 입어야 돼? 여러 겹으로. 알겠죠? 긴팔 쭉티에 지퍼로 돼 있는 후드티 같은 거 하나, 그리고 패딩 하나. 왜냐면 시험장에 그날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다 보면 더우면 졸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벗으면서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니트 하나 두꺼운 거딱 입고 가면 더우면 어떻게 할 거야? 우통 벗고 보죠,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미풍 양속을 저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얇게 여러 겹 입고 가세요. 오케이? 자, 다음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여러분들 8시 10분 입실 이렇게 돼 있는데 8시 10분까지 가면 안 돼. 7시 40분에 도착. 선생님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7시 40분까지 시험장 도착. 알겠나요? 그 다음 교실로 후다닥 뛰어가면 안 됩니다. 머리 깨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슬렁 어슬렁 운동장 걸어서 천천히 머리가 충분히 공기를 좀 빨아들이면서 뇌가 깰수 있게 천천히 어슬렁 어슬렁 하면서 7시 50분까지 들어가세요. 8시 10분에는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시고 7시 50분까지 입실을 합니다. 그리고 8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시면 이제 뭐 가방 소지품 다 앞으로 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전까지 공부를 할수 있잖아, 우리가. 알겠지? 자, 다음 시험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국어 시험 직전에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시험지 딱 받아서 바로 글을 읽으면 한글이니까 읽히긴 하는데 튕겨나가, 이게. 머리로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뭘 하고 있어야 돼? 글 읽는 감각을 끌어올려놔야 돼.
그림은 감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험지 받으면 그 감각 그대로 쭉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의고사 한 회를 풀면 도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한 두세 지문 정도. 그냥 머리 예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열 지문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현관 학생들은 선생님은 다 뽑아놨어. 그거 뽑아놨으니까 그거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친구들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문제 풀고 채점하면 안 돼. 문제 풀고 채점을 하잖아? 근데 딱딱딱! 난 끝났어. 나는 글렀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지 다섯 개 중에 답이 되는 선택지에는 이렇게 다 이미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해놨어. 답을 다 표시해놨어. 채점할까봐. 알겠죠? 우리의 목적은 글 읽는 감각을 올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목적이 적중에 있는 게 아닌데, 이게 3년 전이지. 선생님이 예열 지문 하나를 딱 올려줬어. 그 지문이 뭐냐면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그것도 EBS 수록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올려놨어. 그 애들이 그걸 갖고 와서 풀었어. 내가 올려놓은 그 부분이 출제됐어. 그날 바로 출제가 된 거야. EBS 수록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인데. 그 이후로 애들이 신형균의 예열 지문은 적중이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 그러지 마, 나 부담스러워. 얘들아, 적중이 목적이 아니야. 글 읽는 감각 올리는 게 목적이야. 알겠나요? 이거. 자, 다음 시험 전에 평소에 종교가 없는 애들도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평소에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막 뭔가 기도하고 있어.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잘 들어요.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아, 나 재수하면 어떡해? 아, 나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막 엄마 얼굴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주문처럼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계속 이 생각하세요. 알겠나요? 시험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자감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 평소에는 뭐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날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잖아. 가보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평소에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니잖아. 뭐 개중에는 이제 우리 학교 애들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처음 보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보여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애들이 안경이라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 천재인걸? 막 이렇게 돼. 잘 들어. 나 빼고는 다 등신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짱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 알겠나요? 시험장에서 시험지랑 나랑 싸우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미 상대한테 주눅든 상태에서 들어가면 못 이겨. 자신감을 갖고 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험을 볼 때, 국어 영역 시험 볼 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아는 것만 다 맞는다. 아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별로 떨릴 것도 없어요. 왜 떨리느냐? 문제 풀다가 괜찮게 풀리다가 어느 하나에 딱 막히면 그때부터 막 식은땀 나고 말리기 시작해, 시험이.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래. 모르는 거 나올 줄 알았다. 이거는 뭐 틀려도 좋다. 왜?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수능 대박이라고 하잖아. 수능 대박이라고 하는 게 우와, 찍었는데 맞았어. 대박. 이게 아니야. 나중에 채점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틀릴 줄 알았어. 했던 문제들만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대박이야. 다시 말하면 내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거다 맞았으면 그게 수능 대박이야. 도둑놈 심보를 가지니까 떨리는 거야. 내 실력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니까. 내 실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만, 내가 풀수 있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그러면 떨릴 것도 없어요. 모르는 게 나와도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수능 국어 영역은 수학이나 이런 과목과 달리 지문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지?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세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아, 이 선택지 봤는데, 어, 모르겠어. 그 선택지 관련 내용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 그러면 의외로 금방 해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 현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
재수생들, N생들은 특히나 뼈저리게 이걸 느낄 텐데 한순간에 말려요, 국어 영역은 시험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 삐끗하면 그 뒤로 다 말린단 말이지. 그 삐끗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일단 별표 치세요. 그냥 패스하시라는 게 아니야. 일단 별표 쳐. 이거 헷갈리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 제끼기를 해야죠. 수학 같은 과목은 선택지 제끼기가 힘들지. 일단 1, 3번은 아니고. 이게 잘안 되는데 국어는 그게 되지. 이게 문장으로 돼 있어서 읽어 내려가면서 답을 찾잖아. 항상 보면은 1번, 3번, 5번은 아니고 2, 4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지. 선택지 제끼기를 해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헷갈리는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 피드백을 딱한 번만 하세요. 지문 피드백 한 번. 자, 선택지 2번하고 4번이 헷갈린다. 선택지 2번의 키워드, 선택지 4번의 키워드.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지문에서 빠르게 초점화시켜서 그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찾아가고 보는 거야. 지문 피드백 한 번. 딱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패스.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은 생각이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야 국어영역 같은 게 수학은 그 당시 못 풀었던 거 수학 끝나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 4점짜리 이런 거. 근데 국어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면 뭐야 이거? 나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는 계속 생각이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45번까지 일단 다 풀고 나면 1차적으로 마음이 후련해지거든. 그 다음에 별표 치 문제를 다시 보면 그때 보여. 알겠나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게 이제 가채점표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이걸 나눠주고 수험표 뒤에 붙인 다음에 써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써와야 되나? 다른 과목들은 쓸수 있겠죠. 수학. 시간이 남아돌 거 아니니? 자, 그런 거는 이제 쓸수 있겠는데 국어.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써올 것인가? 답을 써온다고 해서 틀린 문제가 맞게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가채점을 해서 그걸로 이제 수시무집, 정시무집 이런 전략을 짜야 되니까 내가 최저를 충족시킨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다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시간이 여유가 되면 다 써오세요. 근데 다 쓰기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잘 들어. 헷갈렸던 문제만 써오세요.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은 나중에 너네 시험장에서 딱 나오면 이미 언론사에 다 시험지와 답안지가 떠 있어. 그 시험지를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채점해도 이거 내가 이거 썼었어. 이거 내가 이거 다 기억나. 근데 헷갈렸던 문제. 2번 썼더라, 4번 썼더라. 이건 잘 기억이 안 나. 걔네만 써오는 거야.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쉬는 시간에 얘네 뭐 하니 지금? 선생님 답 맞출 수가 있나요? 아는 애가 있어야죠. 아는 애가 있지. 같은 학교 같은 반 애들이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죠. 절대로 쉬는 시간에 친구랑 답 맞추면 안 돼. 알겠죠? 갔더니 친구가 하나 있어. 우리 반 1등이야. 공부 되게 잘하는 애야. 1교시 끝나고 나서 야, 너 그거 35번 답뭐 썼어? 3번. 근데 난 1번 쓴 거야. 근데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멘붕. 멘탈 털려요. 알겠나요? 만약에 친구가 온다. 응? 둘이 만약에 같은 학교 배정 받았어. 근데 승환이가 종리한테 야, 종리야, 아까 국어 13번 답 뭐야?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거나 따귀를 때려버려. 저리 가라, 악마야! 이러면서 따귀를 때려. 알겠죠? 그리고 도시락. 친구들하고 보통 모여서 애들이 많이 먹거든. 모여서 먹으면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 무슨 얘기가 오가니? 야, 아까 수학 그거 21번 문제 이런 얘기가 꼭 나와. 그럼 도시락 먹다가 국을 얼굴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할 거야? 그입 닫아라!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혼자 드세요. 도시락 혼자 드세요. 차분하게. 알겠나요? 자, 그다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거. 집에 가서 채점하는 건 비추. 집에 가서
채점을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이 되지. 방에 딱 들어가서 채점하는데 문 밖에서 엄마 아빠가 이러고 계시면, 야,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냐.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알겠죠? 이미 언론사나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다 시험지와 답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점을 밖에서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PC방 같은 데서,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좀 걱정되긴 하는데, 또는 스마트폰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가방에 넣어갖고 내면 되니까. 알겠죠? 나와서 딱 켜가지고 채점할 수 있습니다.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수시 2차 모집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뭐 논술 전형 또는 면접 보는 친구들 면접 전형 이런 거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를 내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면은 2등급 두 개를 맞아야 돼. 근데 하나는 2등급이 확실한데 하나는 아 애매해. 이런 경우 시험 보러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이런 선택 과목들 때문에 예상 등급컷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제 쫙 예상 등급컷이 사이트마다 다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가채점에 대한 예상 등급컷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애매할 때는 무조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예를 들면 2등급컷 하나는 충족했고 하나는 2등급컷이 85점인데 내가 82점이야. 가는 거야, 일단 시험 보러. 알겠나요? 물론 2컷이 85인데 나 61점이야. 가지 마. 그건 끝났으니까 가지 마. 알겠죠? 그건 가는 거 아니고. 그거 판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충분히 스트레스 풀고, 선생님이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뭐 대학교 1, 2학년 때도 참 좋았지만 3, 4학년 때 이제 공부하느라 바빴고, 수능 끝나고만큼 자유로웠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거. 아, 나 오징어 게임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봤어. 그런 거쫙 몰아서 봐도 되고. 그죠?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잖아. 물론 좀 조심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능을 잘 봤으면, 엄마,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어휴, 잘 갔다 와. 뭐 용돈도 주시고 이럴 수 있는데, 잘못 봤을 경우에 굉장히 눈치가 보일 겁니다. 그러겠지?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 잘 들어. 수능을 잘못 봤어. 물론 여러분들 잘볼 건데 잘못 봤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굳이 엄마 나 망했어 망했어 그래 놓고 다음날 친구 만나고 올게. 이거는 좀 부담되잖아. 딱 채점하고 들어가라 그랬지? 엄마 아빠가 민수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엄마한테 잘못 봤어도 대박 났는 걸? 엄마 나 서울대 가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용돈이 그냥 막 바바바바박. 이러면 안 돼. 이건 부모님을 속이는 거잖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 해도 시험 잘 봤어? 라고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럭저럭?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결과 나와봐야 할것 같아. 사실이잖아. 결과 나와봐야 알지. 이 답변이 가장 좋아. 그 부모님도 뭐라고 못해. 가장 좋은 답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잘될 겁니다. 잘될 거예요. 우리 현강 제자들, 그리고 온라인 제자들, 선생님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한 거잖아? 되게 즐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 잘 써먹길 바라고, 시험장에 가서 배운 대로만 열심히 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겠죠? 내 실력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는다. 아는 문제만 다 풀고 집에 간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도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세요.